뒤로 가. 시작. 아! 오케이. 아! 모션만 먼저 볼게요. 네. 긁는 거. 헤어핀 네. 모션 이렇게 보여주면 뭐 하면 돼요? 아, 한번. 상대방이. 아, 네. 이렇게 보여주면 뭐 하면 돼? 보여주면 붙어요. 붙어서 뭐 할 거야? 네, 긁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긁을 거야? 그, 이제, 스크래치 안 나게. 스크래치 안 나게. 와이퍼처럼 긁는 거. 와이퍼 왼쪽으로 네, 네. 한번 볼게요. 네. 다시. 또. 건너. 팔로 긁지만 손으로 긁어요. 네. 손으로. 다시. 더 뒤로 가보세요. 시작. 다시. 이걸 해야 돼. 다시. 빨리. 다시. 또. 빨리. 한 번 더. 진짜 게임 하듯이 줄게요, 제가. 네. 맞아. 이거. 네. 시작. 다시. 또. 뒤에서 스타트 끊어. 뒤에서. 들어오는 모션. 늦어. 팔 뻗고 와. 오케이. 좋았다. 뻗어. 작게 가야 돼, 스윙. 작게. 손으로 써, 손. 왼쪽으로 맞추는 거야. 다시. 다시, 또. 벌써 오늘 두네, 몸이. 빨리 움직여봐. 그렇지. 더 뒤로. 더 뒤로. 어이, 어이. 다시. 점프 뛰어도 돼. 그렇지. 다시. 다시. 낮게 갑니다. 마지막. 뒤로 가. 시작. 아! 잘했어. 아! 잘 긁는데? 반대쪽도 볼까요? 원래 힘든 거죠? 원래 힘들죠. 다 쉬운 게 어딨어. 힘들지. 반대쪽. 예. 뒤로 가세요. 뒤로. 너 뒤로. 가운데. 저 봐요. 이렇게 해봐. 응, 거기서 가봐. 또. 오른쪽으로 긁어야지. 푸싱이 아니야. 이렇게요? 어, 오른쪽 긁어. 다시. 오른쪽으로 긁어. 빨리 긁어.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요. 긁어. 빨리 긁어. 그렇지. 또. 동작 작게. 동작 작게. 어, 넘긴다만 느낌은 넘긴다. 얘네가 잘한 거야, 어차피. 우리 더 잘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안 뜨게. 괜찮아, 떠도 돼. 오른쪽은 떠도 돼. 오른쪽으로 살짝 긁어. 좋아, 마지막. 오케이. 원래는 이래. 헤어핀 놓고 살짝 빠졌다가 긁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진 단식할 때 많이 하고. 복식 상황에서는 얘네가 언제, 우리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 있잖아요. 언제 얘네가 헤어핀 놓을지를 몰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 반응해서 땅 긁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준비 동작을 세로로 하기보다는 지금처럼 가로로 준비하고 있다가 나가는 동작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제가 헤어핀을 할게요. 네. 방향에 따라서 긁어보세요. 네. 어차피 걸릴 거에서. 네. 시작. 다시. 네. 준비. 맞춰도 돼요? 네. 다시 한 번 더. 이미 와 있어야지. 내가 아, 모션 그래? 다 아, 보여주는데. 아, 이미 도착을 해 있어야지. 왜 따라와? 가서 미리 가면 치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 내가 면을 일단 보여주는데. 알 거 아니야. 그렇으면 어떡해요? 그렇으면 면이 보이겠지. 면이 보이겠지라고 했는데 봐봐. 왜 따라와, 왜? 면을 봐야지. 내가 이렇게 하는지. 봐봐, 이미 늦었지. 이렇게 하는지. 준비. 아, 지금 하나 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가잖아, 이렇게. 알고 난 가잖아, 이렇게. 응. 경로를 바꿀 수가 없던데,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미리 출발하니까 그러지. 얘네가 네. 처음에 내가 뭐라 그랬어? 면을 보여준다고 했잖아. 그럼 그때까지 가면 안 되죠. 아니, 그때까지 와야지. 얘네가. 아, 왔다가. 얘네가 면을 여기로 보여주는지, 여기를 보여주는지를 빨리 컨택해가지고 그 위치로 먼저 갈 생각을 해야지. 아, 미리 가서 결정하는 거라고 말이죠. 면을 보고 결정하는 거야. 보고. 근데 그 동작이 빨라야겠지. 이렇게 하는지. 이쪽이죠. 이렇게 하는지. 그렇지. 아, 그렇게. 그렇지.
오케이. 하지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못 넣잖아요. 그렇게 하면 못 넣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못 넣지. 아 오케이. 네. 아 이것만 좀 오케이. 네. 다시. 알겠습니다 이제. 오케이. 준비.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됐어 끝났어 이제. 또. 그렇지 그렇지. 빵 두드려 맞겠다. 한 번 더 잘했어요 그런 느낌이. 네. 한 번 더. 다시 1대 0 준비. 오케이 잘했어요. 손을 먼저 뻗어. 네. 아이 굿샷 넘어왔죠? 네. 좋아요. 스핀 넣을게요 이제. 오케이 네. 또 간다. 굿샷 굿샷 네, 굿샷. 아 이건 내가 잘한 거야. 이걸 치라는 거죠? 아니 이거 못 쳐. 이건 내가 잘한 거야. 줘야 돼 하나? 어 내가 잘한 거야. 준비. 다시 한번 칠 수 있습니다. 준비 또. 아 진짜 미치겠네. 다시 보여주고 와 보여줘. 면 보여줘. 아니 못 말하면 뭐 하냐고. 뭐로 칠 거야 해배님다? 손으로 쳐야 될 거 아니야. 손 써야 돼. 다시. 네. 한번 더. 얘를 뻗고 와요. 뻗어놓고. 어차피 위에서 긁을 거지. 다시. 아. 한번 더. 오케이. 굿샷. 굿샷. 한번 더. 오케이. 아! 스트레스 받아. 잘했어. 긁는 거 이 정도만 하면 돼. 잘했어. 팔 짧은 것 같습니다. 아니야. 팔의 문제가 아니야. 손이 문제야, 손. 얘를 자꾸 써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알고 모르고 차이네요. 준비하고 안 하고 차이. 그죠? 그러니까 진짜 한 끗 차이. 그래, 복식에서 네. 대부분 상급자들 경기 보면은 네. 이렇게 해도 네.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지. 네. 이렇게 다 치지. 아. 그지 않아? 네. 상대방이 헤어핀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와도 그러면 못 긁지. 그러면은 예상을 하면 안 되죠, 미리. 예상을 못 하지. 헤드를 세워서 오니까. 그럼 본인도 역으로 생각하면 게임할 때 헤드를 눕혀서 들어가는 헤어핀보다 세워서 들어가는 헤어핀이 많아야겠지. 그럼 내 파트너가 드롭을 했으면 내가 여기서 드롭을 한쪽으로 붙어야죠. 붙는다. 그리고 준비도 하고 상대방 라켓맨 이렇게 돼 있으면 어차피 보여. 헤어핀 모션은. 이렇게 헤어핀 놓치를 않잖아. 언더한다고. 다 위에서 잡으려고 하지. 아, 진짜. 그 한 끗 차이가 전인 플레이에서 진짜 전인 플레이 잘한다 못한다를 여기서 들을 수도 있는 거야. 아, 이거 한두 개로? 진짜로. 왜냐면 그거 하나만 잡아주면 파트너가 편하거든. 네.